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버지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자굴의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다니엘, 우리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23절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중심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4학년 제일 빨랐어. 이야, 자리 일어서. 자, 아직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자, 중요한 말씀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쉬운 성경 그대로 일어서세요.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세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다니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내가 학생으로서, 또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혹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순종, 또요? 기도, 또요? 어? 뭐라고? 숙제, 어, 맞아요? 성경책 읽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 말해보세요. 성품, 또 이쪽도 한번 물어봐. 인내, 어,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지석이 말해보세요. 찬양.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갔다. 손. 오케이, 손 내리세요. 자, 주일에 나는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갔다. 손. 자, 내려주세요.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자, 아, 안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이럴 적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부터 아직도 기억나. 왜 하필 주일은 월요일 전날이야?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 숙제를 좀 하고 주일 예배는 그냥 나 혼자 드리면 안 될까라고 고민도 한 적도 있었고, 또 아우, 친구들이 놀지. 아우, 또 텔레비에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 아우, 놀러 가고 싶고. 아마 다양하게 우리들 삶 속에 주일에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의 핑계들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한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명분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유명해요. 무슨 말씀이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 왜 들어갔어요? 왜 기도했는데 사적으로 왜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자굴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건 알지만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오늘 교정상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다니엘은 어릴 적에 뭐로 팔려갔어요? 다시, 뭐로 팔려갔어요? 어디 나라로요?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다리오 왕은 총리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예뻐하고 사랑했을까요? 다니엘을 가장 예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니엘에게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총리들은 포로로 온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시기 질투했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힘든 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경에 처할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어떠한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니엘을 트집잡기 위해 하나님을 문제 삼으면 어때요? 총리들은 곧장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만 오직 왕만 경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는 누구 얘기를 했죠? 바울을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왕이 어떤 법을 제정했죠? 예수님을 알리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어떠한 법을 만들었어요? 오, 맞아요. 누구를 향해 오직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왕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고 그 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사진에 나온 것처럼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법이 됐어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위상이 높아질 생각에 총리들의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어요. 왕의 모든 백성에게 이 명령을 내렸고 이것은 법이 됐어요. 다니엘도 왕의 내린 명령을 듣게 됐어요. 이 내용을 듣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을까? 왜?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고민 안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도하는데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몰래. 그러면 다니엘은 아주 몰래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던 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당연히 음모를 꾸민 총리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왕이 명령을 어긴 자를 찾아냈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왜? 숨어서 기도했어요? 안 숨어서 기도했어요? 안 숨어서 기도했어요. 왕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이나 그의 신에게 기도한 다니엘을 잡아가세요라고 다른 총리들이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명령 때문에 위험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은 슬퍼하며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었고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왕이 해가 뜨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굳게 닫힌 사자굴 앞에 왕은 큰 소리로 다니엘!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사자가 너를 지켜주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죠.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어요. 이 말에 들은 다리오 왕은 몹시 기뻐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린 후 그의 몸을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다쳤을까요? 조금이라도 상처 났을까요? 사자가 조금이라도 침이라도 흘렸을까요? 안 흘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몸의 상처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했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가 어떠한 법이 제정이 되고 혹시나 내 목숨이 위험에 닥쳐도 기존에 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니엘처럼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교장 선생님도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게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오! 꺼주세요. 저게 뭐야? 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시작.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아, 꺼주세요. 지금 이거는 뭐죠? 번지점프예요. 여러분들 혹시 번지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우와, 진짜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번지점프는 아래에서 위로 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왜 아래에서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 혹시 맞아요.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는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신기한 게 아래로 떨어져서 땅에 그대로 꼬꾸라져요? 아니요. 뭐가 있었어요, 저기도? 줄이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다가 땅에 닿을 땅 말랑 할 때 줄이 어떻게 해요? 팍 잡아줘요. 탄력 있는 줄이 팍 잡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번지점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무서워질 거예요. 두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높으면 높이 올릴수록 뭐가 있냐면 더 높게 튀어올라요. 줄에 의해서 높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욱더 높게 튀어올라요. 특히 바닥을 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원래의 행복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한대요. 만약에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이 없다. 여러분도 번지점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번지점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고통만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번지점프는 탄력 있는 줄을 통해 다시 높게 올라가서 내가 느꼈던 행복감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탄하고 튼튼하고 탄력성이 좋은 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줄을 우리가 또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번지점프라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뭐였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세 번.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뭐였을까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뭐죠? 즉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왔어요. 어떤 거?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왜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또 숨기지 않았어요. 기존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뻔히 알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면서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다니엘의 번지점프의 인생에 탄력 튼튼한 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튼튼한 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세 번 기도 드릴 수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탄력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입학시 때 무슨 얘기를 했죠? 물과 기억나요? 소금물을 얘기했어요. 겉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소금물에서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생수와 소금물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요. 다니엘이 많은 포로 중에 만약에 똑같이 했다면 총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줄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선생님이 오늘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뭘까요? 아이스크림?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언제 써요? 초를 때 써요, 그죠? 근데 이 성냥에 우리가 사용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요, 그죠? 우리가 성냥에 불을 붙일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성냥에 불을 비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냥이라고 비유할게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냥에 불을 켜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이 불 켜는 것도 어려워. 불을 켰어요. 근데 잘 봐요. 이 불은 영원할까요? 꺼졌어요. 조그만 바람과 조그만 유혹과 조그만 움직임에도 우리의 불은 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항상 켜놔야 되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냥처럼 우리는 쉽게 꺼져요. 바람만 불어도 꺼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꺼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뭐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안 꺼져요. 항상 안 꺼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내 불도 안 꺼져요. 계속 켜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떠날 때는 불이 꺼져요. 선생님,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하기에 힘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나 혼자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나만의 믿음을 통해 기도하겠어. 불은 붙일 수 있지만 꺼질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바람도 불고 움직이고 어떻게든 그 불을 끌려고 세상은 노력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 혼자 하려 해요. 믿음도 나 혼자, 기도도 나 혼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불을 우리 혼자 지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망은 우리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줄과 같아요.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불이 꺼졌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소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키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설게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냐고요? 여러분들께서 번지점프의 그 줄을 의지할 때부터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줄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통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고백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외우고 공부하고 또 외우고 또 예배드리는 긍정적인 태도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같이 외칠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소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소망의 그 마음들을 심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도 내가 지키는 그 가치들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보혈을 통해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임을 선포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덮어주시옵고 그 덮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을 주님의 성품을 흘려내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소금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서 이 따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의 성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그 소망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일어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들로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앞으로 가는 길에 정말 세상에 있는 법과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이들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기쁨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정말 사탄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